미래를 준비하는 뉴미디어 디지털 시대의 상징 KBSN. 이제는 KBSN입니다. 2001년 KBSN은 변화하는 뉴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도전을 위해 스카이 KBS라는 이름으로 스포츠와 드라마 두 채널로 역사적인 첫 송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이 뜨거운 함성과 함께 KBSN의 역사는 시작됐고 KBS의 주옥 같은 드라마와 아시안게임, 올림픽 등 국내외 주요 대회를 24시간 생중계하는 명실공히 뉴미디어 케이블 위성 전문 채널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클린 채널 선언과 함께 사랑의 도시락 나눔 캠페인, 아마추어 스포츠 육성 등 공익적인 방송을 지향했고 국내 방송 최초로 평양 기원지 복싱 대회를 단독 중계하면서 스포츠를 통한 남북 문화 교류와 화합의 물꼬를 텄습니다. 2006년 오락 버라이어티 전문 채널인 KBS 조이를 개국하고 곧이어 KBS 프라임 채널을 보유함으로써 KBSN은 4개 채널을 운영하는 명실상부한 전문 MPP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2007년 12월 상암동 KBS 미디어 센터로의 사옥 이전과 KBS 프라임 채널의 HD 송출과 함께 디지털 미디어 시티 시대를 열었습니다. KBS 드라마에 잊지 못할 진한 감동이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 역사와 함께하며 전 세계 한류를 알린 KBS 드라마들을 방송하며 2006년을 기점으로 기획 특집물 HD TV 영화의 자체 제작과 복권 3인조, 그녀의 스타일 등의 제작을 통해 자체 콘텐츠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KBSN에는 즐거움, 기쁨이 있습니다. 1박 2일, 남자의 자격 등 KBS 최고의 예능 프로그램과 국내 최고의 아이돌 스타인 소녀시대, 샤이니, 티아라 등과 함께 헬로우 베이비 시리즈를 자체 제작해 국내 최초 육아 리얼 버라이어티라는 새 장르를 정착시켰습니다. 시대 흐름에 굴하지 않으며 한국의 청정 방송 문화를 선도하는 KBS 프라임. 인간 극장, 생로병사의 비밀, 한국인의 밥상 등 KBS의 고품격 시사 교양 프로그램들과 이금희의 특별한 만남, 박상철의 무조건 세계여행을 자체 제작하고 특히 2009년부터는 케이블 최초 지역방송국 연결 프로그램인 TV 동서남북을 제작했습니다. 타방송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중계방송의 표준을 제시하며 매거진 프로그램인 I Love Baseball, 스페셜 V 등 차별화된 자체 프로그램으로 스포츠 팬들의 욕구 충족은 물론 대한민국 스포츠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KBSN은 방송사 최초로 광고를 브랜드화한 알라딘을 런칭시키면서 광고 시장에 폭발적인 성장세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부대 사업으로는 지자체 이벤트 참여, 전시 공연 사업, 후터스 캐릭터 사업 등을 진행해 국내 이벤트 사업의 새로운 돌풍의 눈으로 부상했고 특히 한국관광공사와 세계 BV R16 대회를 진행함으로써 한류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KBSN은 빠르게 성장해 80억에서 시작된 연매출이 1000억을 돌파하는 신화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 KBSN은 전채널 HD 시대와 급변하는 방송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MPP에서 CPP로 한 단계 더 큰 성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N은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 KBSN의 N은 아마 뉴가 아닐까. 뉴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넥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이 기대되는 그런 방송일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N은 넥스트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우? 나우의 그 N인 것 같습니다. 이 순간, 현재의 최선을 다하는 방송. 저는 말이죠. 우드라고 생각합니다. 거짓이 없어요. 저는 나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버엔딩이 아닐까 싶은데요. N은 네트워크다. 넘버원인 것 같아요. 항상 최고가 되는 프로그램 앞으로도 쭉 만들어주실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KBSN. 그 이상의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 KBSN은 지금도 달리고 있습니다. 가슴 뛰는 또 하나의 감동. KBSN.